책을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다섯 권의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책이 총각의 야채가게, 두 번째 책이 총각들이 부엌으로 들어간 이유, 세 번째 책이 만화 쉽게 가세요. 네. 네, 만화 쉽게 거기에 오시면 성찬이 기억나시죠? 이렇게 제가 실제 주인공이에요. 허영원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만든 만화가 10개입니다. 거기 보시면 진수라는 친구는 가짜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성찬이 기억나세요? 네. 시험이 났죠. 거기 드라마 TV 하는구나. 네. 제가 그 성찬이 실제 안 받았는데, 지금도 제가 살면서 후회하는 한 달이가 있다면, 그때 이슬 많이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사천대 형들이, 오늘 이제, 약점들 왔으면 그런 분들이 있으면 뭐, 이번에 쓴 책이 인생이 변명하지 마라. 이게 이제 가난을 탈피하는 방법. 가난과 부자의 제가 잠깐만 여기 다 부자라고 계시죠? 무슨 얘기냐? 내 몸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예요. 바른 생각, 바른 태도, 긍정적인 사고, 항상 열정적인 모습 이런 걸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자예요. 누가 가난한 사람이냐? 몸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사람들.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태도, 항상 이 뭐 인상 쓰고 있고 이런 분들이 가난한 사람. 근데 우리는 뭘로 기준하냐면 물질로 기준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되게 찌질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 많이 드시지도 않아요. 왠지 알아요? 오래 살라고. 두 번째, 돈 쓰지도 못해요. 제가 아는 형님이 계세요. 재산이 한 천억 정도 되세요. 저만 만나면 야 영서가 저것도 내 거, 옛날에 내 거 있고 저것도 내 거 있고 막 자랑해. 그럼 제가 이제 형님! 저한테 쓸 것도 아닌데 저렇게 자랑하세요. 쓸 거고 자랑하세요. 이 새끼 말을 못하게 얘기해요. 그건요 부자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조금 더 소유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건 좀만 있으면요 주인이 바뀌어요. 이 집도 내 거 저 건물 내 거 이거 소용없어요. 좀 있으면 주인이 바뀌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부자의 기준을 경제적으로 자꾸 구분을 주더라고요.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둔 게 아니라 항상 만나는데 기분 좋은 분들 있죠. 이렇게 딱 웃는 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 몸의 상태를 검사하려고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합니다. 그쵸? 왜냐면 유일하게 몸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근육이 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혀, 근데 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근육이 있어요. 뭘까요? 얼굴 근육이에요. 이 뇌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얼굴 근육이 연결돼 있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웃는 분들은요, 이 뇌도 웃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인상 쓰고 계신 분들 있죠. 그 사람 뇌도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래요. 이렇게 대표님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힘 빼고 사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대표만 되면 인상 쓰고 대표만 되면 무거워요. 그렇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냐하면 힘 빼는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힘 빼고 박수 치고 막 웃어보세요. 사모님 쳐다보고 한 30초. 웃을 때 그냥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때까지 웃어보세요. 그러면요 항상 행복해요. 우리는 경제적 활동을 왜 하냐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더 불행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는 누구냐? 보고 배울 게 많은 분들. 이런 분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 누구냐? 보고 배울 게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거 그 사람 부자 아니에요. 잠깐만 거기 머물러 쓸 뿐입니다. 아셨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책을 읽을 때 한 번 읽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10번, 20번, 100번 읽고 제일 중요한 건 책을 쓴 저자를 가서 꼭 만나보세요. 전 지금까지 쓴 책들을, 제가 읽은 책들의 저자를 다 만나봤어요. 저는요, 삼성여의 로드스트롬 백화점을 벤치마킹 하는가 책을 딱 읽자마자 로드스트롬 백화점 간 사람이에요.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책 읽고요, 시애틀에 가서 생선가게 가서, 야! 내가 니네보다 더 먼저 했는데 내가 명함 하나 꽂자! 그래서 나중에 시애틀 가시면 그 명함 딱 제 거 꽂혀있어요. 그 PC마켓 가게 앞에. 한번 꼭 가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스타벅스 1호점이 있거든요. 거기는 뭐 제가 별 관심 없으니까 보니까 미국 분들은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 것보다 분위기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무조건 찾아가 봐요. 그 전업회님 있죠? 이기는 습관. 그것도 딱 읽고, 야! 100번 읽으면 뭐해! 찾아갔어요. NK택시도 딱 읽자마자 2000년대에 찾아가서
여기서 교육 한번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저희 직원 내부에서 교육받은 사람.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읽고 끝내지 마시고 꼭 저자를 만나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확한 이 책의 담고자는 메시지가 뭔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읽고 자기 혼자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또라이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